Times. 서두스키 빈티지 MJ 오형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지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81 받았어요. 애쉬의 스톰패시 5현 베이스가 지금까지 세도스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4현에서는 실제로 스톰패시보다 레드엘더가 1점 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5현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이건 82가 나와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어떤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과연 실제로 우리 예상처럼 그렇게 될지 이건 뭐 두고 봐야 알죠. 네, 그럼 바로 한번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측 수치는 거의 무게도 거의 차이가 안 날 만큼 한 30g 차이 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세도스키 메트로라인 21프렛 빈티지 MJ 베이스 5현 모델이고요. 395만원입니다. 4현이 379, 5현은 395.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118.5cm, 무게는 3.78kg입니다.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둘레는 87mm. 네, 바디는 아메리칸 레드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4개 사용이 되어 있네요. 세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세도스키 처스터너 3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44.5mm, 지판은 모라도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의 픽업은 세도스키 험 캔슬링 J스타일 픽업이 넥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쪽에는 MM 스타일의 험버커 픽업, 이 MM은 뮤직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픽가드까지 전부 스팅레이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컨트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싱글 코일의 그 세 가지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시리즈 패럴렐 싱글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싱글이기 때문에 시리즈와 패럴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왜냐면 이게 뭐 싱글의 험버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갖고 저희가 폴피스를 하나하나 다 두드려봤는데 소리가 다 납니다.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중간에 뭐 이거 싱글을 쪼개서 뭐 반으로 하프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봐서 이게 험버커처럼 무슨 시리즈냐 패럴렐이냐 이런 개념을 도입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톤은 세 가지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 리뷰들을 찾아보면은 싱글 코일에서의 뭐 시리즈 모드, 패럴렐 모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게 뭐 정확하게 검증이 된 지금 그 스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저희도 아직 확인이 안 돼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러니까 총 9개의 픽업 조합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험버커에서는 가운데 쪽이 제일 소리가 작아요. 싱글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시리즈, 위쪽이 패럴렐 이렇게 해서 볼륨이 이 시리즈 쪽이 제일 높은데 이 싱글 쪽은 가운데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리즈 위치가 두 번째로 높고 이 패럴렐 위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앞에는 마스터 볼륨과 픽업 블렌더 그리고 네, 에큐 패시브 전환 스위치 그리고 2밴드 이퀄라이저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세도스키 퀵 스트링 릴리즈고요. 세도스키 S 시큐리티 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자 네. 소리는 제일 큰 위치에다가 톡을 해놓고 네. 픽업 두 개고 액티브 상태입니다. 네. 액티브 상태 들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애쉬보다 엘더 소리가 더 친숙하긴 해. 그러게. 응. 저희한테 익숙한 소리가 이런 소리 쳤지 응. 않을까 싶네요. 진짜 뮤직맨이 연상이 되는 그러게. 그런 사운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픽업입니다. 힘 있고 밸런스 좋고 앞에 픽업이요. 액티브 상태에서 제일 큰 볼륨들 패시브 상태에서 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나무 소리가 네. 뒤에 픽업이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패시브 되게 느낌 좋네. 와, 패시브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액티브 상태에서도 하이가 그렇게 센 느낌은 네, 없었어요. 이게 엘더가 우리가 익숙한 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덜 부담스럽고 이게 이제 내 플러그를 코어가 했고 잘 느껴져. 다 올리고 어우. 좋습니다. 패시브 슬랩. 자, 패시브 슬랩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요. 제 인터넷에 한번 볼까요? 좋아요. 이쪽 하이 프렛 쪽은 세도스키가 아주 잘 만듭니다. 미치겠다 진짜. 깔끔하고 와. 현관 밸런스 여전히 좋고요.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락 들어볼게요. 아주 좋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제일 큰 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다가 네, 맨 위로 이렇게 갔다가 좋습니다. 바꿨습니다. 넥 픽업에서만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서 3-3 세팅을 좀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사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톤을 조합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익숙한 톤이긴 하네요. 이게. 자,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승재식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모지 이베이스 하고 싶다 진짜. 제 한줄평은 뭐든 정말 잘할 것 같은 베이스. 뭐든 정말 네, 잘할 것 뭐든 같다. 네. MJ 뭐든 알겠습니다. 정말 잘할 것 같은 오늘 베이스인데. 네. 그렇죠. 이제 범용성이나 이런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 같고요. 뭐든 정말 잘할 베이스. 저는 그래서 그세 가지 브랜드가 다 느껴져요. 팬더, 뮤직맨, 세도우스키까지. 그래서 이게 뭔가 각각의 장점들을 잘 모아놓고 그두 레거시한 스펙들을 잘 가져다가 세도우스키가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두 개, 세 개를 다 합쳐서 뮤직맨스키, 아니 팬더맨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맨스키. 팬더뮤직맨 세더우스키까지 해서 팬더맨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스쿼드 해볼게요. 팬더맨스키 좋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80.5! 떨어졌네요. 네, 81에서 80.5로 0.5가 빠졌습니다. 82까지 한번 가나 했더니 또 약간 살짝 아쉽게 됐네요. 네, 지난 시간이 또 워낙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5현으로 이렇게 또 오니까 또 관전 포인트가 4현 때랑 또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80점은 어쨌든 넘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J하고 그리고 이렇게 5현 베이스 두 대가 다 80점을 넘겨서 5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세드우스키 MJ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악기들 모아서 승재 씨와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